안전하기까지 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어느덧 태걸음역 무스카트를 둘러싼 바위산이 노을에 젖고 이렇게 여정의 반이 지나간다. 아랍의 자연 미인 오만의 순수한 매력에 한동안 빠져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여행지는 이란의 중서부 이스파한주에 속해 있는 카샨. 사막과 접해 있어 사막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란의 대표적 관광지다. 한때 실크로드의 중요한 대상로였던 카샨은 현재까지도 대상들이 머무르던 집들이 잘 보존돼 있다. 이란의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대다수의 아랍 국가와는 다르게 시아파 이슬람이 국교다. 이곳은 카샨의 랜드마크 핀가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핀가든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사파비 왕조에 의해 지어진 가장 페르시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핀가든. 시원하게 뻗은 울창한 나무로 가득한 이곳은 예전 왕들의 여름 궁전이었다고 한다. 해발 약 1000m 산에서 솟은 용천수를 끌어와 정원 곳곳에 작은 분수를 만들어 물이 흐르도록 했다. 덕분에 현재까지도 정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며 거기를 잠시 잊는다. بخاطر اینکه آبش خیلی سرده. فقط قدرت خنک کنندگی بدن. 아이들에게도 이곳은 최고의 놀이터다. 옷이 젖어도 즐겁기만 하다.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물이 흐르는 핀가든. 왜 왕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핀가든 내부에 특별한 장소가 있단다. 하맘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란의 전통 목욕탕이다. 사막 도시인 카샨은 지하에 인공수로를 만들어 도시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 덕에 이런 목욕탕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핀가든을 뒤로 하고 향한 다음 행선지는 이란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한국에 밥상 문화가 있다면 이란은 천이나 비닐을 바닥에 깔고 둥글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다. 이 음식은 아쿠시트라 불리는 전통 요리. 이란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다. 아쿠시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먼저 감자를 잘게 으깬 뒤에 양고기와 당근, 감자, 토마토 등을 넣고 끓인 국물을 부어주고 라바시라는 이름의 납작한 빵을 먹기 좋게 잘라서 넣는다. 그런 다음 국물이 빵에 잘 스며들도록 섞어주면 끝. 얼큰하고 국물의 향이 진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웃는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정체불명의 음식을 권한다.
왜? 아, 지어대. 옥수수 전분으로 면을 만들어 얼린 뒤 시럽과 함께 먹는 이란의 전통 디저트 팔루데였다. 고나케 밧 خیلی شیرینه. خوشمزه است. بفرمایید بخورین. تریدیشنال. 열을 내는 음식인 아쿠시트를 먹은 후라면 시원함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인 아살 본제 너기 막루초데. 아이들 주려고 샀다는 간식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아주머니. 와, 맛있어. 고운 빛깔에 라즈베리 잼 통을 열더니 또 한 숟가락 건넨다. 이 뭐 이러니요? 저머 메흐문 나보시 두스터림 멜라토이 디게디언 게슈파르무 바 아다보 루스움에무 바 타마돈에무 바 파르헹게무 아쉬나 베샨 바 파르헹게 اونو به کشورهای دیگه معرفی کنن. بعد دوست داریم یادگاری میدیم. اینم یادگاری، هدیه. 다음 날 사막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막 투어는 카샨 여행의 필수 코스. 카샨 중심가에서 1시간 정도 달려 카비르 사막 인근에 도착했다. 그때 달리는 창밖으로 무언가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낙타물이었다. 가이드는 낙타를 위한 간식을 늘 차에 가지고 다닌다. 이 시원한 멜론 껍질이 낙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낙타에게 간식을 주는 가이드. 낙타는 아주 평온하게 먹이를 먹는다. Why do they stay here? They're not staying here. It is the way to go and see around and come back for the night. 경계심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낙타의 모습이 정말 신기하다. I think do they know you, right? Yeah, they know the car actually because of the color. Ah. And they're smart too much. Really? They're brilliant. They know that you're good to them, so they won't harm you. 가이드에게 간식을 받아 먹는 낙타를 보니 꼭 오랫동안 함께 지낸 가족 같은 느낌이다. Yeah. 잘 먹어준 낙타들을 다독이며 간식 타임이 끝났다. 이런 가이드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 낙타도 가이드도 사진 모델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낙타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서둘러 모래 언덕으로 향했다. 사막 투어에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서다. 바로 모래 언덕 위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것. 신발과 양말을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모래 위 촉감을 느껴본다. 모래 언덕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이드가 찍어준 발자국을 따라 모래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 마치 바닥에서 걷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듯 부드러워진 모래 때문에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Are you tired? 결국 잠깐 쉬기로 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큰일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막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일몰은 보고 가야 할 것 같았다. 드디어 모래 언덕 정상에 도착.
이제 편히 앉아서 일몰을 감상하나 했더니 야속하게도 해는 이미 지평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You know, when people come here and we go together to the desert, I don't come here every day for the desert sights. I just come here for the people and make them pleasure here.